안녕하세요, 다화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부대찌개예요. 부대찌개랑 계란말이 그리고 불닭마요 소스 준비했습니다. 오늘 부대찌개 먹을 생각에 뭔가 좀 허전하다 싶었는데 준비하다가 갑자기 맥주가 생각나더라고요. 맥주 가볍게 한 캔만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맥주 먼저 한 모금 마실게요. 시원하다. 엄청 큰 미트볼? 그런 게 들어있어요. 치즈랑. 일단 얘는 너무 크니까 잘라서 먹을게요. 일단 면이 뿌르니까 면부터 좀 빨리 먹을게요. 국물이 없어지고 있어. 면이 국물을 다 먹어서 엄청 짭조름해졌어요. 국물, 면 자체가 짭조름해졌어요. 이거는 계란말이. 불닭마요 소스는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부대찌개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오늘 맛있네요. 쿠팡에서 시킨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잘안 나지만 요즘 음식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햄이랑 같이. 원래 저는 면사리보다 밥을 말아먹는 걸 훨씬 좋아하는데, 오늘은 면이 땡겨가지고, 밥은 준비 안 했어요.
오늘은 배고파서 그런지 엄청 빨리 먹게 되네요. 원래 제가 되게 오래 씹고 느리게 먹는 편인데 오늘 너무 배고팠거든요. 막 허겁지겁 먹게 되네. 아, 먹다 보니까 엄청 더워서 막 땀이 나요. 그럴 땐 맥주 한 잔. 국물에 적셔가지고. 진짜 촉촉해요. 진짜 고기는 다 맛있네요. 너무 맛있다. 여기 스팸이 안 들어있어서 스팸을 넣으려고 했는데 햄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안 넣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햄 부대찌개 같은 거 시키면 되게 싸구려 맛? 막 그런 맛 나는 소세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어요.
마지막 고기. 마지막. 이 고기에서는 뭔가 향신료 맛이 좀 나요. 향신료가 들어간 것 같아요. 딱 깨물자마자 익숙한 향인데 기억이 안 나네. 마지막 계란말이 얼굴 좀 빨간 것 같기도 하고. 원래 얼굴이 안 빨개지는데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. 오늘 부대찌개랑 계란말이 그리고 맥주까지 너무 진짜 맛있었던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